안녕하세요. 투데이스 겨 임정우입니다. 아, 오늘은 엄청난 또 게스트를 모시고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차세대 저는 대한민국 기타 유망주다. 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리스트 양태환 군 소개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션기타 엔도저 기타리스트 양태환입니다. 아, 예전에 그 방송 출연하셨을 때 네.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헤어스타일 기억나요? 아, 네. 파마머리. 네, 네. 아, 파마머리에서 이렇게 머리를 잘라보니까 네. 또 이렇게 좀 새로운 이미지로 좀 재탄생한 것 같습니다. 아. 안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계속 또 꾸준하게 하시다 보니까 네네. 말씀을 또 이렇게 잘 하시는 게 아닌가. 네, 몇 달 전부터 실방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말문도 이렇게 좀 트인 것 같아서 아. 좀 많이 긴장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자, 오늘 우리 태환 군 모시고 소개할 기타는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솔직히 좀 생소한 기타인데 션이라는 이제 브랜드입니다. 션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국산 브랜드죠? 네, 예, 국산 브랜드. 국산 기타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기타는 션 예, 스탠다드 모델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우리 태환 군께서 굉장히 네. 오래 사용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얘기를. 아, 네, 맞습니다. 한 4, 5년 정도. 4, 5년? 네. 아, 지금 실례지만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7살입니다. 아, 17살? 네. 와, 그럼 4, 5년이면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기타를 처음 접은 건 6살 때. 네. 아. 갑자기 제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고요. 예. 션 스탠다드 모델을 네.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약간 모던한 느낌의 그 외향을 갖고 있네요. 네. 일단은 그 슈퍼 스트랩 같은 그런 바디 쉐입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아이바네즈 같은 그런 네, 느낌도 좀 들고요. 예. 스펙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디는 이제 엘더로 되어 있고요. 엘더 바디로. 예. 넥 뒤에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로스티드 요즘 좀 핫한 것 같아요. 예. 로스티드 메이플로 또 이렇게 네. 가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넥이 예. 카본 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예. 듀얼로 카본 심이 이제 박혀 있어가지고 요즘 요것도 굉장히 트렌디하고죠. 예. 그래가지고 보강심을 넣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넥이 좀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지겠죠. 예. 컨디션이. 그 다음에 프렛은 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요. 예. 헤드 디자인이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소비자분들이 구매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아, 저건 헤드가 별로 안 이뻐 뭐 이런 부분을 또 많이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 엄청난 고민하셨다 예,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름 되게 모던하고 샤프한 그런 헤드 쉐입을 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츠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외산입니다. 예. 거의 그 커스텀 오도 했을 때 나오는 급으로 지금 기타가 그 정도 그레이드가 그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보면 일단은 브릿지는 고도 제품 썼습니다. 예, 고도 네. 제품 SD 91 예, 그냥 510T죠. 아주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 모던 기타 쓰는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510T는 이게 마감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서 어느 정도 이 마감적인 부분은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넥 쉐입이요. 그 씬씨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아이바네즈나 ESP 뭐 잭슨 이런 아주 편편한 그런 예, 쉐입이에요. 나는 팬더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다. 빈티지 리슈만 썼다. 이런 분들은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딱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아이바네즈 스티브 바이 시그네처 넥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만져보니까 잘 안 쓰는데 오일 본넛을 쓰셨어요. 또 예. 그래서 지금 모던 빈티지가 굉장히 막 섞여 있는 그런 예, 제품인 것 같아요. 오일본넷도 넣어있고 헤드머신도 지금 곧 또 락킹이 들어가 있어요. 곧 또 네. SD91 예, 락킹 그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잠깐 보여주시면 네. 예,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 파츠도 예, 다 프리버드에서 판매하는 예, 곧도 제품들 예, 잘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곧도 파츠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비가 많이 되는 예, 브랜드 중에 하나니까 예, 굉장히 또 신뢰할 만한 예,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자 여기 사이드에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예, 메이플 탑이 또 얹어져 있네요. 탑이. 일반적인 그런 그 고가 스트랩에서 예, 그 표현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예,
보시면 메이플탑이 또 한 5mm 정도 되는, 제 그 외관을 이렇게 보면 한 5mm 정도 되는데 예, 탑이 이렇게 예, 얹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악기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소리겠죠? 네, 예, 그렇죠. 그 소리 들려드리면서 이제 일렉트로닉도 제가 한번 예, 천천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손 푸는 느낌으로 네. 예, 프론트부터 한번 쫙 한번 들려주세요. 편안하게. 지금 약 프론트 픽업 사운드인가요? 방금 들려주신 게 2단 톤이었나? 아, 네, 2단 톤하고 예, 프론트 예, 픽업하고. 예, 굉장히 그 모던 빈티지 약간 중간에 있는데 프론트 사운드도 한번. 왜냐면 제가 이거 여러분 맞춰 보세요. 이 기타가 제가 아까 시연하면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픽업 얘기를 안 해드렸거든요. 아. 예, 프론트 사운드도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픽업 퀴즈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덩컨 픽업입니다. 자, 네. 셀렉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주 좀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4단. 네, 4단을 또 초이스 하셨습니다. 뭐 브릿지 픽업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강렬한 열망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픽업을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픽업이요. 안티큐티 투 서퍼예요. 예. 이게 사실 되게 저처럼 블루스댕이들이 좋아하는 픽업인데 되게 쫀득쫀득한 픽업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요즘에 어떤 모던 픽업보다는 개인향은 살짝 부족하지만 그 어떤 그 빈티지한 음악이나 감칠맛이 있는 예. 그 피킹 하모니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프론트에서 네. 끼꼭깍깍 쳐보면 그런 게 좀 예, 프론트 사운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픽업인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브릿지 픽업은요, TB, 예, 14입니다. 그래가지고 TB 시리즈가 굉장히 고출력 픽업이고 무지막지한 픽업이거든요. 그래서 헤비메탈과 어떤 블루스까지 다 섭렵하겠다. 한마디로 슈퍼 모던 픽업 셋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우리 예, 태환군께서도 다양한 연주를 지금 보여주셨는데, 예. 지금 사용하시는 기타의 어떤 픽업 느낌이랑은 어때요? 지금 연주해 보시니까? 약간 고음 쪽으로 올라가면 약간 카랑카랑한 소리가 나면서 약간 저음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베이스 음이 강렬하게 좀 들리는 그런 기타의 소리가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 한마디로 뭐 그냥 예, 빵빵하다? 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진짜 우리 태양군 말씀대로 예, 밸런스도 굉장히 훌륭하고 야, 이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 이게 왜냐면 제가 사실 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범용 기타에 예, 지금 사운드랑 딱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린디 플렐린 그 픽업을 이제 달아놓고 예, 린디도 약간 그런 빈티지적인 성향이 있죠. 린디 플렐린 그 싱싱험인데 험버커를 제가 TB4를 달았어요. 그래서 제 기타의 어떤 어셈블리랑 동일한 지금 어떤 세팅이 돼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태양군 요 네. 기타는 아까 제가 여쭤본 대로 시연 연주는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아, 시연 연주는 이제 아까 말씀 그대로 블루스 연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네. 정말 프론트 사운드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들려드리면 너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실 예, 추천을 좀 드릴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티큐티 픽업 성향이 좀 예, 잘 맞는 네. 것 같아가지고요. 화려한 예, 솔로 연주 향연 예,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블루스 연주까지. 네. 예. 무슨 장르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우선 모든 장르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예. 안 그래도 이제 나이가 젊다 보니까 예. 이제 락적인 장르도 좋아하고 요즘에 또 트로트가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문화적으로 좀 영향이 있겠죠.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면 뭐 미국의 어떤 어워즈 같은 데 보면 네. 예, 굉장히 뭐 폴 매카트니 같은 할아버지 나와서 노래도 하시고 네. 예, 저스틴 비버랑 예, 폴 매카트니랑 같이 협연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예. 오늘 또 멀리서 우리 태양군께서 굉장히 멀리서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요 션 스탠다드 모델 하나만 리뷰하고 또 헤어지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쵸. 오늘 두 대가 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못다한 얘기는 예, 그 다음 무대에서 편에서. 예, 다음 네. 편에서 네. 예, 어떤 기타가 될지 모르지만 2편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까지 임정우였고요. 저는 기타리스트 양태환이었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